축구 선수들은 축구팬 문소봉의 승리의 함성을 축구팬과 합창해 감동을 선사했고 또 이어서 사인한 축구공과 유니폼을 축구팬들에게 감사의 선물로 증정했습니다. 네, 그렇습니다. 그런가 하면 내년에도 박태하 감독이 연변팀에 남는다고 합니다. 길림신문에 따르면 연변 장백산팀을 이끌고 올 시즌 두 경기 앞당겨 슈퍼리그 진출과 탑급 리그 우승을 한 박태하 감독이 연변팀과 또 2년간의 계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. 2015 시즌 연변팀을